유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어떤 머리 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탈색을 5번 이상을 한 모발이세요. 매직 시술이 불가능한데 트리트먼트로 매직 효과를 낼수 있는 시술을 해드릴 겁니다. 트리트먼트로 매직을 한다고요? 네, 탈색 같은 경우에는 탈색약에 알칼리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칼리라는 성분은 모발을 드러나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성분인 산성 트리트먼트로 모발을 단단하게 붙이는 트리트먼트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곱슬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탈색을 많이 한 머리인데, 그럼 이 부분이 깔끔하게 될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되게 뿌시시하게 머리가 일어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뿌시시함을 잡아주고 손상 없이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은 탈색을 하고 나서 네. 펌이나 이런 게안 되잖아요. 그쵸? 곱슬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근데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결과 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제 복부 매직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약을 먼저 발라줄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약을 발라줄 거고요. 약을 다 바르고 열 처리를 20분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열 처리 20분 들어가는 거네요. 시술 방법도 금방 끝나겠다. 네, 매직에 비해서 훨씬 짧아요. 모발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을 끄집어냄으로써 머리를 늘어나게 만들어요.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구성 성분들을 채워주고 모발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모발이 손상이 되면 구멍이 막 뽕뽕 나잖아요. 네. 그 구멍을 깨끗하게 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완전하게 이게 진짜 복구 클리닉, 복구 매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 단단해지거든요. 보통 케어 같은 경우는 열이 닿으면 금방금방 빠지잖아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열이 닿아도 유지력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진짜 매직처럼 오래 가는 시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방금 안에 넣어놨던 영양분들을 단단하게 더 붙여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한번 헹궈준 다음에 약이 더 단단하게 붙을 수 있게 한번 작업을 하는 거구나. 근데 엔젤링이 진짜 많이 도네요. 네. 이 복구 시술은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케어는 한달 조금 안 되게 가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세 달 길어요. 오, 되게 오래 간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열을 써도 안 빠진다는 거? 열을 써도. 네.
보통 열기구 많이 쓰잖아요. 뭐 밑에 웨이브를 넣거나.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케어는 빨리 빠지는데 이거는 그런 열에 닿아도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편하다 이거. 신개념 시술이네요. 저도 사실 안 믿었는데 지금 머리 하고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이시나요? 네. 오. 잘 나왔어요. 곱슬머리가 이렇게 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술을 네.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이 시술은 케어를 해도 오래 안 가는 분,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매직을 해야 되는데 모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매직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립니다. 오늘 시술 진짜 잘 봤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또 찾아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